아이고. 하나, 둘, 셋. 디얼셀 한 단어로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디얼셀 장명희 매니저입니다. 저는 IT 서포트 내 DR 매니징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R 직무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의 약자로 현대차 내부 개발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문화와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 개발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의 브랜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내부 개발자 문화 구축을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 기술 세미나 등 기술 공유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기술 수준과 비전, 개발 문화 등을 외부에 공유하고 홍보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산업 기반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완성차 회사라는 단적인 이미지 또는 수직적이고 군대 같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편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를 뛰어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ICT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와 개발자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현대자동차의 DR 직무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행사나 기술 세미나 커뮤니티 빌딩 같은 업무는 당연히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개발 부문과 차량 제조 판매 현장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이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하드 스킬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빠른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좀 즐겁게 의사소통하면서 협업하는 역량, 그리고 개발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술 생태계와 개발자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발자 컨퍼런스나 미드업에 참여해서 좀 개발자들은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행사 등을 기획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틈틈이 기술 트렌드나 개발 관련 지식들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은 또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요새 어떤 기술들이 뜨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등 이제 계속적인 개발자 영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대자동차에 있던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영입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잘 융화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만드는 것이 큰 미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많은 기업에서 DR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대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에서 DR 영역을 발전시킨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인 일인 만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합니다. 현대자동차만의 개발 문화가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가진 기술과 문화를 외부에 홍보하고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DR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